네가 한번 해봐. 아. 정말 사랑해. 어머나, 이제야 노래가 빛을 발하는 순간. 조용해. 아니, 우린 화음 넣은 건데 코러스. 우리는 사랑해 사랑해. 아니야. 그 말고. 자, 잘 들어봐. 사랑해 그리고 또 사랑해. 스카로는 좀 달달한 목소리가 많은데 보통은. 그러니까 하는 반을 올리면. 저 상일 씨 노래는 후배만 하는 걸로.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상일 씨는 어디 갔나 했더니 어머나 하다하다 이젠 화장실에서까지 연습을. 아니 남편이 저렇게 축가 만드는 거에만 빠져있어서 좀 서운하진 않으세요? 많이 서운하죠. 그냥 축가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막 쏠려서 다른 거는 이렇게 잘 몰라요. 어디 놀러 가도 엄마랑 소리랑 저랑 막 놀러 가고. 남편의 유별난 축가 사랑에 가족 앨범에서 가장의 모습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. 그래요. 그러다 보니 딸이 아빠와 내외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. 아빠한테 약간 좀 삐졌어요? 외면하는 딸에게 내심 미안한 아빠가 야심차게 꺼내든 건. 제가 떨리면 많이 눈 놀아져가지고. 그래서 노래로나마 소리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. 딸이겠다. 걱정하지 마. 네가 받았던 새 뱃돈들은 고이 잘 모셔놨어. 절대 안 쓸게. 시집 갈 때 다 줄게. 그런데 어째 소리의 반응이 영 시원찮다. 듣는 척이라도 해. 꿈은 노래를 하건 말건 모르쇠로 일관. 아빠 나이 생각해서 말하면서 둘러시 짚다. 축가는 아빠가 해줄게. 조금만 낮췄으면 좋겠어요. 소리는 별로 듣고 싶어하지. 아빠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. 제 진짜 목표는 저희 딸내미 소리 결혼할 때 축가 만들어 불러주는 거거든요. 딸의 외면에도 굴하지 않는 아빠의 축가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? 예전에 와이프랑 처음 사귀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.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사람이 다 부러지고 눈 실명될 뻔하고 이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연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었어요. 큰 사고로 1년 동안 병상에 있는 상일 씨를 간호했던 아내.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사람만을 위한 세상에서 단 한 곡뿐인 노래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. 그런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서. 살면서 항상 미안해지죠. 그래도 넌 그날을 사랑합니다. 아내를 위한 축가가 상일 씨의 처녀작이었다. 그 노래를 딱 만들어서 주는데 연애했을 때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미안했던 내용도 있고 그런 걸 모두 다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줬더라고요. 그래서 감동을 받았죠.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?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 노래를 먼저 불러준다. 아 미리? 나는 네,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놓고. 지금은 안 되죠. 지금은 안 되고. 그래도 추억을 곱씹는 이 시간이 마냥 소중한 부부다. 드디어
신곡 발표 날.